생각보다 안 빠르네. 딱히 막 라이트라는 게 없는데? 그러게. 아, 저 위에 뭐가 그려지고 있다. 백그라운드 지붕에 뭐가 그려지고 있어. 진짜? 어, 그러네. 그렇잖아. 뭐가 뿌려져 있네. 뭐가 그려져 있어. 어머, 무서워. 어, 잠깐만. 와, 호베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는 맥주야. 햇볕은 뜨겁고 그늘은 춥고 자전거만 갈 수 있는 이렇게 도로가 잘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푸드 드라이버 같거든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는 곳은 옆에 따로 되어 있네요.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그때도 주말 아니었어? 시드니 아니 오페라바 페일 에일입니다. 먹어볼까? 응. 에일이지만 한번 먹어볼까? 빠도. 아, 딴 거, 딴 거, 딴 거. 그냥? 응. 이건 라거고, 이건 뭐예요? 페일 에일. 페일 에일이에요. 오페라바에서 만든. 어때? 맛있어. 여기는 새들이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침범하기 때문에 이런 망을 줍니다. 저는 고구마 튀김이랑 무슨 피자였더라? 프로슈토. 프로슈토 피자를 시켰어요. 이게 고구마야? 이게 맛있다 해서 시켰는데 고구마 맛이 잘 안 나요. 소스가 너무 강해서 그런가? 갖다 줘. 이거 줄까? 벌써 다 식었는데? 왜 이렇게 얇았나? 얘는 너무 뜨거워. 아, 저걸 기다리느라. 햇빛이 너무 강해서 선크림이 이렇게 애기부터 바르고 있어. 이거 먹어볼게. 이건 맛있어. 좀 더 같이 먹어. 그냥 찍으면 이렇게 나와. 메시나 이번에는 보이스앤베리라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봐요. 종류별로 쿠파하는 중입니다. 이야 대서야. 우리가 오늘 어제 저기 멜리 해변에 있었던 거지. 아 그치. 타워들이 진짜 높네요. 이렇게 강이 크다니. 만다린 종류가 다양해요. 로얄, 임페리얼. 제가 좋아하는 지은 영화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50주년 책이고 이거는 영화 포스터로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걸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에서 읽어볼까요? 이걸 읽어보겠어. 영어 공부 가자고! 기다리면 나와. 이 브랜드는 호주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게 브런치 머신이래요.